안녕하세요. 자전거 필수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물건도 있고, 진짜 싸게 구한 물건도 있고 해서 한번 오늘 그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요첫 번째 사진을 보면 여기 앞에 이제 가민, 저는 이제 가민 1030 플러스 넓은 화면이 좋아서 그걸 지금 쓰고 있고,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블랙박스 사이클릭에서 만든 플라이 CBC를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좀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. 요게 이제 앞에 블랙박스고, 우측 사진을 보게 되면 뒤에 이제 플라이 6 3세대죠. 상당히 영상 성능이 좋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유튜브 촬영할 때 영상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두 개가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고, 사이클 컴퓨터는 이제 자전거의 효율성이라든지 내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죠. 심박 기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. 예, 그 다음에 좀 다소 가성비 좋은 물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요 브레이크 레버 보호돼 있죠. 요게 이제 좀 싸게 사면 이게 하나당 아마 1500원 정도 살수 있을 겁니다. 옆에 기댈 때나 그럴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거고요. 요 앞에 요 가방은 사실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라파를 살려고 하다 너무 비싸가지고 라이노웍스인가 거기에서 10,000원대인데, 요거는 이제 제가 주로 드론 매비게어 2를 요 안에 넣고 다닙니다. 요 안에 넣고 조종기는 지금 저지 뒷주머니 가운데 넣고 해봤더니 편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. 원래는 새들백에 넣었었는데 너무 장착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기도 하고 자전거 이쁘지도 않고,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매해서 요 평소에는 나머지 인스타 자료 장비 들러 다니다가 이 드론 찍으러 자전거 타고 갈 때는 요걸 장착해서 다니면 되고요. 예, 그다음 옆에서 보시면 이제 그 요쪽 요거는 이제 그 후사경인데요. 후사경인데 여기 딱 드랍바에 딱 맞게끔 돼 있어서 걱정스럽지 않습니다. 그다음 15,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. 그다음 탑튜브 가방에 이제 각종 이제 간단한 물건들을 넣어 다니는데, 충전기라든지 기타 이제 블랙박스 바로 USB 읽어볼 볼수 있는 거 이런 거 넣어 다니는데, 요거 이제 락브로스의 탑튜브 가방인데 제가 써본것 중에 제일 괜찮아. 이게 아마 5.5cm인가 폭이 그래가지고 실제 라이딩이나 댄싱할 때 전혀 안 걸립니다. 가격은 10,000원대이고 방수도 된다고 하는데 뭐 그동안 물이 들어간 사례는 없어요. 근데 뭐 워낙 저렴해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잘 장착이 되어 있고, 특히나 스트랩이 길어서 에어로에도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 요거는 이제 토픽에서 나온 공구함인데요. 요거 이제 위에 저는 큰 거랑 작은 거랑 같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장거리 갈 때는 큰 거를 요 앞에다 눕혀서 쓰고, 평소에는 작은 걸 장착시켰었는데, 유 튜브라든지 기타 뭐 실제 CO2 카트리지 펌프 뭐 이런 것들 넣어 다니고 있고요. 그다음 최근에 이제 이 여름 때문에 구매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. 사실 이거 좀 고민 많이 했었는데, 요게 이제 스포츠 타올인데 요게 이 등산 고리처럼 고리를 끼울 수 있어 가지고 안장 레일에다가 이렇게 바로 착하닥 넣어서 다니다가 이거 빼가지고 안에 요 안에 이제 스포츠 타월이 좀큰게 들어가 있습니다. 들어가 있어서 아마 땀을 아주 많이 흘리시는 분 빼고는 요거로 한 6, 70km 여름에 타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도 지금 4개에 16,000원이니까 하나에 4,000원 정도인데요. 괜찮은 물건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성비 있는 물건들 요게 이제 있고, 요 뒤에 아마 지금 우측에 제가 브레이크 실리콘을 안 보이는데요. 그것도 뭐한 2,000원 내외 정도 이거 해서 돈 얼마 안 들이고 살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레버 보호대, 이제 자전거 브레이크 실리콘, 후사경, 그다음 탑튜브 가방, 그리고 이 스포츠 타월. 생각보다 효과적이더라고요.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요렇게 정도 장비를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. 하여튼 이 가성비 있는 장비들을 찾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, 뭐 다행스럽게 또
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득템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이상으로 간단하게 자전거 알아두면 좋은 물건들, 장비들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